네. 한강은 서울을 관통해 흐른다. 우선 여러분, flows가 뭐예요? flow, 흐르다. 서울을 관통해서 전치사 through, 세울 할때 through가 나왔죠. 그러면 서울을 관통해서 요 말이 뭘 꾸몄어요? 흐른다를 꾸몄잖아요. 흐른다가 동사니까 서울을 관통해 해당되는 through, 세울은 three, 그렇죠. 부사구지요. 무엇을 관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어디를 관통해서 나는 용법인 through라고 하는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쓸어버려. 서울을 관통해서 쓸어버려. Through soul. 쓸어버려. 서울을 관통해서 쓸어버려. Through soul. 왜? 예. through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서울을 통해, 서울을 관통하여. 쓸어버려, 쓸어버려, 서울을 관통해서 쓸어버려. Through soul. 서울을 관통해서, 서울을 통해서는 흐른다를 꾸몄으니까 부사구라고 그랬어요? 아, 그 밑에 문법 설명 그게 뭐냐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게 through처럼요. 전치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 전치사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밑에 있는 쭉그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전 그것들을 문법이랍시고 외워놓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라. 한낱말로 된 단순 전치사. 저는 형제가 없이 하나라, 혼자라, 단순해가지고 좀 전치사합니다. 애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요. 하기 싫으면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게 단순 전치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영문을 봤을 때 이건 측득직해 비법인데요. The Han River Flows. 키워드는요, flows. 흐른다. through 세월에서 키워드는요, 세월. 흐른다와 세월, 서울. 뭐가 흘러? 한리보 한강이 흘러. 어디를 통해서? 아, 서울을 통해서 흘러. 플로우즈와 세월만 붙잡으면 스루의 용법이 조사 토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through라고 하는 자동적인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영어 단어 공부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관통해,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서울을 통해서, 서울을 관통해서 flows 흐른다. 그냥 부사구지. 익혀야 될 것은 뭐겠어요? 서울을 관통해, 서울을 통해, 스러스러, 스루세월. 쓸어버려, 쓸어버려, 서울을 관통해서 쓸어버려. 예, 서울을 통해였습니다.